아까 동사 중에 3, 4, 5형식에 쓰이는 동사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책 중에 김대균 영문법이 있어요. 문장의 5형식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게? 문장의 5형식은 우선은 영국 영어학자인 어니언스가 그 5형식 틀을 좀 잡아놨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5형식이 일본이랑 한국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일제 잔재다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좋게 봐야 돼요. 원조는 어니언스란 양파라는 이름의 영국 학자고, 일본이 그렇게 했지만 문장을 막 20형식 막 그렇게 30형식 그렇게 만드는 언어학자도 많아요. 그래서 5형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거, 그죠?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요. 그래서 야, 5형식이 일본 잔재가 아니야. 원래 뿌리는 어니언스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거 제가 신문에도 썼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몰라요. 무식한 사람들이 뭐 일제 잔재라 쓰레기라고 배우지 말라는, 공부는 안 하면서 이상한. 그리고 일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고 주어와 동사로 완전할 수 있는 동사들, 그게 요거예요. 카메라로 찍으려면 찍어. 일형식.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차가 도착했다, 뭐 그가 죽었다, 이런 스타일의 동사가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there is 구문도 중요한데, 이때 주어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바지에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이 주어고 is가 동사. 이때 조심할 거, is가 일형식, 이형식 동사가 다 돼요. 근데 일형식일 땐 있다, 존재한다, 이 뜻의 의미. 그래서 그 유명한 데카르트 말을 영어로 한 게,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일형식이야, 일형식. 그렇죠? 근데 그 there is 구문은 하여튼 이런 도치 구문으로 일형식을 형성하는 거. 그런 거 여기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쭉 해갖고, 아,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도,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이 from을 빼먹으면 무식한 사람인데, 이게 graduate가 자동사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 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군대 간다 할때이 from을 빼먹으면 안 돼. 여러분이 저 대학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이제 입사 시험에서 아이 자기소개 좀 해봐. 딱 그럴 때 I graduated 뭐 Korea University 이러면 탈락이야. From을 넣어야지. 그것도 못하면 안 돼. I graduated from blah blah university. 요거 하나 없으면 아, 쟤는 영어 못하는 애구나. 이게 기본도 안돼 있네. 자기 학교 졸업한 말도 못하네.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from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형식은 이제 뭐 여러분 비동사 부류 알죠? 근데 비동사 부류 중에 이런 게 이제 추가로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드림이 컴 트루 된다, 이게 다저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 부호나 명사 부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식들이 됩니다. A equal B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동사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3, 4, 5형식을 좀 이제 저 친구가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디스커스 부류예요. 이 디스커스는 왠지 뭐에 대해 토론하다로 어바웃 넣고 싶은데 안 넣어요. 안 넣는 단어예요. 이게 디스커스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오는 그런 단어. 그 중에 조심할 게 리치예요. 리치. 리치는 바로 목적어가 나와. 리치, 서울, 서울에 도착하다. 그때 리치가 자동사로 쓰면 arrive in 서울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arrive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reach는 타동사라 전치사 필요 없고, discuss도 타동사라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여기 좀 색깔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거. 주의해야 할 3형식 동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결혼했다면 메리 위드 쓰고 싶어요. 메리 위드가 없어요. 메리 위드가 그렇게 쓰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I married her with three children. 이럴 수는 있어. 애세명 낳고, 그, 저, 재혼해가지고 이제 그녀와 결혼했다.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with지, 함께 결혼할 사람, 함께 이제 I married with her 하면은 이상한 말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에 이제 attend
여기 리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형식 동사가 이게 주다 동사예요. 주다, 보내는 것도 보내주는 거예요. 제공하다. 이 수여 동사라는 말을 왜 쓰냐면 상장을 수여함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주는 의미의 동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패턴으로 쓰이고 그 대표가 요거 네 개. 뭐 카메라로 찍든지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4형식이 이제 3형식이 될 때는 간접 목적어 사람, 직접 목적어 사물인데 직접 목적어 먼저 나오면 sent a letter to 이런 식으로 가지. 여기 이제 뒤집어져서 전치사가 이제 send는 to, sell도 to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제 to가 필요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거 알려줄까? 근데 아까는 저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뒤집어질 때 전치사가 to였죠. 근데 이게 for인 경우가 있어요. for. 그래가지고 for를 쓰는 동사가 get, find, buy, make, cook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 초등학생이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get, find를 이제 계피를 사서 만들어 요리한다. 좀 유치하지? 유치하든 어쨌든 외워봐. 계피를 사서 만들어 요리한다. get, find, buy, make, cook은 전치사 for를 취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can I get you a drink 했는데 can I get a drink for you? 이 get이잖아. get이 이제 for. 그 find도 for, make도 이제 for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유치하지만 그런 동사가 다섯 개 있다. 그렇게 해서 유치하지만 외워두면 좋아요. of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may I ask a question이 may I ask a question of you? 이건 of를 쓴다고. ask는 of예요. 그래갖고 이 정도 알아두면 괜찮지. 이게 제가 EBS 라디오에도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저 보통 EBS 볼 수 있도록 요새는 돈 받아 먹대요. 거기 한 5천 원에 한 달 이거 저거 다 듣는데 그 중에 이제 볼 수 있는 제 방송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목적 보호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주술 관계로 마치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일 때 있고 목적어 이퀄 목적 보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동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카메라로 찍어두면 좋지. 아까 뭐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이제 이거는 주로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고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목적 보호가 명사죠. 근데 이거는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주로 오는 그런 동사가 이 drive, get, find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동사가 주의할 점은 아까 find가 4형식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동사가 이런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5형식으로 해서 이제 형용사 보호가 나오죠. 근데 5형식 중에 이제 여러분 이거 있지. 그 지각 동사, 사역 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온다. 근데 토익은 정말 웃긴 게, 이 지각동사가 한 번도 안 나왔어. C,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 안 내요, 안 내. 사역동사만 내. Make have let. Make have let, 목적어, 동사원형. 알았죠? 요게 이제 토익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약간 좀 어려운 변형. 이거는 have 목적어 PP 구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게 잘리도록 했다. 이게 직역이고. 그 배구 선수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거죠. 그때 hair cut 할 때 이 컷은 컷, 과거분사 컷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이 토익에 되게 중요하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 전부 토익에도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요 동사들은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urge, force 목적어 to 부정사고 하나 여기 더하면 inspire도 시험에 나왔어.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이 이게 시험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제 봐두면 괜찮고. 동사에서 패턴이 중요한 이유, 이걸 꼭 기억해요. 동사 패턴을 모르고 의미만 알아서는 문장을 올바로 못 써요. 여러분, 저, 호프나 완트다, 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패턴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이 hope to는 똑같지만 want 목적어 to 부정산이 있지만 hope 목적어 to 부정산 없어요. 없어. hope는 같은 희망하다지만 이렇게 못 써. 이런 것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봐두실 수가 있어요. hope는 대절을 취할 수 있지만 want는 대절을 못 취해요. 그러니까 둘을 동의어로 외우면은 영어를 그렇게 잘 공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차이를 알아야 돼. 좀 특이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그거 아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doubt란 단어가 있어요. 의심하다, 그죠? suspect란 단어도 있지. S-U-S-P-E-C-T. 둘의 차이 아는 사람. 둘의 차이 아는 사람. 여기까지 이제 기본은 끝났어. 둘의 차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뭐예요? 영어 잘하네. 그러니까 I doubt that he's a spy 하면은 나는 걔가 스파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워요. 아닐 거라고 믿는 거야. 근데 I suspect that he's a spy 하면 저거 스파이 같은데 스파이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spect는 doubt와 오히려 반대말이에요. 의심하다로 동의어로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suspect는 I think that he's a spy와 비슷하다고. I doubt that he's a spy는 이제 반대말이 되지만.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끝.